87강은 영어의 대영어에 대한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많이 영어에서 널리 쓰이는 대명사 it에 대해서 상기해 보겠습니다. 754쪽을 75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대명사 it는 크게 의미를 지닌 것과 의미를 지니지 않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it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물이나 동물, 개념, 상황 등 사람이 아닌 명사나 명사구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우리가 이 대명사를 허사라고 부르는데 이 허사는 문장 내에서 정상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혹은 그런 것이 나타나는 위치에 나타나서 그 주어를 대신하는 진짜 주어가 나타나는 것을 예비해 주는 그래서 preparatory 하는데 예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표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씨, 시간, 거리 등을 표현할 때 또 이 허사 it을 사용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it, that 강조문이라고 부르는 그런 강조문에서도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어 it 대명사가 나타나는 그 용법에 대해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Where is your office? It's on the third floor. 당신의 사무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3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your office를 가리키게 되죠.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It's 3 years since I last saw her. 내가 그녀를 본 것이 3년이나 되었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나타날 때 이시라는 대명사가 쓰입니다. It's important for you to be there in time. 이때 is은 우리가 예비 주어 혹은 뭐 가주어 그래서 for you to be there 이 주어 진짜 주어를 대신해서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허사 주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We think it possible that they may arrive next week. 이때 is은 that they may arrive next year. 목적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허사 목적어라고 할 수가 있죠. It was yesterday that I sent the present to you.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어제였다. 이때 yesterday를 강조하기 위한 that 강조 공문에서의 주어 위치에 it이 쓰였습니다. 먼저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때 it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 it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t은 사람이 아닌 그런 명사를 가르치지만 특별한 경우 이시 쓰입니다. 자 확인 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Who is that over there?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It's John Cook. 예, 이때 John Cook입니다. 해야지 He's John Cook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It's John Cook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줄 때 자 Is that our waiter? No, it isn't. 자, 저분이 우리 웨이트입니까? 저 웨이트는 아닌데요. 예. 웨이트를 확인해 주는 것 때문에 he를 쓰면 안 됩니다. On the phone, 저 전화해서 여러분, Hello, who is it? It's Alan Williams. 자,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앨런 윌리엄스입니다. 그렇죠? I'm Alan Williams. 잘못된 용법입니다. 가령 그쪽에서 Hello, who are you? 했다면 아마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네. Who is it? 이렇게 했죠? 누구십니까? 그죠? 네. 다음에 you are it이라는 건 있는데 남녀 성을 모르는 유아나 성별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종종 it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것이 영어의 한 용법입니다. He persuaded her to support the child after it was born. 그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그 아이를 부양하도록 그녀를 설득했다. He tossed the baby high in the air. He stopped crying. 그가 아이를 위로 높이 쳐들어 올리니까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 대명사.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건, 동물, 상황 등 사람이 아닌 그런 명사구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Where is the book? It's on the desk. 그렇죠? It says은 the book을 가리키죠. 자기 어디 있습니까? 책상 위에 있습니다. I can hear a dog barking. 그렇죠?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Where do you keep it? 예, 개를 어디에 둡니까? It's은 개를 가리킵니다. The building was on fire. It was terrible. 자, 건물이 불이 나는데 끔찍했습니다. 이때 is는 fire를 가리킬 겁니다. 이것은 종종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또 현재 우리나 누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봅시다. I can't stand it any longer. I'm resigning. 자, I can't stand.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Stop it now.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하고 있는 현재라는 것을 그만두라. You are just being silly. 정말 우스꽝스럽다. If you run, you can make it. 뛰면 성공할 수 있다. 자, 사실 뭔지 모르죠. 아마 차 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난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현 상황을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날짜, 시간, 거리 대명사로 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it으로 시작합니다. It's getting cloudy. 날씨가 흐려지고 있다. It's 10 o'clock. 10시입니다. It's about 10 miles to the station. 정거장까지 약 10마일입니다. 거리를 얘기했었죠. 그 다음 광고막에 쓰이는 허사로서 소위 예비 혹은 예시 이 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절이 문장의 주어가 될 때는 절의 주어가 나타나는 문두 위치에 이제 it이 나타나고 실제 그 절 주어는 문장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치다 혹은 외치 구문이다. extra position 혹은 extra pose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외치 절에는 부정사절이 올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대절이 될 수도 있고 의문절이 될 수도 있고 ing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쭉 보겠습니다. 756조죠. 자, it's important for you to be here. To be there on time. 자, 이 부정사절이죠. For you to be there on time. 이것이 it이
예, 바로 이것을 가르치죠. 내가 그곳의 정각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For you to be there on time is important.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예, 허사 있을 쓴 구조가 더 자연스럽고 많이 쓰이죠. It's my hope to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Greenland this summer. 올해 여름에 그린랜드를 방문할 기회를 갖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그렇죠? It is to have an opportunity. 예, 바로 이 부정사 절이 됩니다. It pleases me to see a well-designed book. 잘 만들어진 책을 보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죠? 바로 이것도 부정사 절이죠. 자, 대절을 봅시다. It's a shame that we lost the game. 우리가 경기에 진 것이 수치다. 그렇죠? It is an 대절을 가르치죠. That we lost the game is a shame과 같은 뜻입니다. It's probable that electronic books will replace paper ones soon. 자, 전자책이 곧 종이책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It pleased me that my son chose a college close to home. 자, 이것은 나의 아들이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기로 해서 나는 기뻤다. 이게 대절에 갑니다. 다음에 더블의 시절이 외치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It's unbelievable what doctors can do these days. 자, 오늘날에는 의사가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What doctors can do these days is unbelievable. 이런 뜻이죠. It's surprising how she dares to show her face. 그녀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있는지 놀랄 뿐이다. It's unclear whether he arrived before or after the shot was fired. 그가 도착한 것이 총이 발사되기 전인지 혹은 후인지 명백하지 않다. WH 이동입니다. 또 ING절도 후치될 수 있습니다. It surprised him by not remembering his name.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By not remembering his name surprised him. 바로 첫 번째 게 더 자연스럽죠. It was nice seeing you. 예. It was no use trying to escape from the prison. 예,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다. 아, 제한된 구문이지만 예비이시 종종 if, as if, as though 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절이. 그죠? 이것이 전치된 구문과 마찬가지지만 이 as if 절이나 as though 절을 주어 위치에 놓고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다른 대절이나 부정사절이나 더블절이나 그것이 주어 위치에 놓고 해도 그 문법적이지만 이 경우는 그것이 문법적이 되지 않습니다. It looks as if you are going to be in trouble with Mary again. 내가 메리와 다시 말썽이 일어날 것이 명을 같이 보인다. 그죠? This은 as if절 가르치죠. It sounds as though she has been seriously ill. 그녀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It would be crazy if you have to go to the party. 우리가 파티에 가야 한다면 그것은 미친 짓일 것이다.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강조 분열문. 예, 강조라는 분열문에서 주어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예를 봅시다. It was some poet who said that we live in an age of anxiety. 우리가 불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 것은 어떤 시인이었다. It was 4 years ago that he died. 그가 죽은 것은 4년 전의 일이다. 4년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it 대강조 구문을 쓴 것입니다.
it takes 부정사절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표현할 때 예, it take 부정사절 씁니다. It will take about 5 hours by car to get to Busan from here. 여기서 부산까지 차로 가는 차로 5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어? By 5 hours. To get to Busan from here will take about 5 hours by car. 이렇게 말을 해도 물론 됩니다. It took me 3 hours to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나는 산 정상에 도달하는데 3시간 걸렸다. 예. It's not that. 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언제 쓰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이 아니라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봅시다. It's not that I don't want to be with her. 내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It's not simply that she owed me some money. 단순히 그녀가 나에게 돈을 좀 빚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가령 누가 이제 내가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한다고 합시다. 돈 좀 빌려 너한테 빌려갔다고 그러냐? 네, 그것만이 아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예비 주어와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 위치의 대절, 의문절, 부정사절, ing절이 예, 나타날 때 그 자리에 허사잇을 남기고 그 목적어절들이 문장 끝으로 외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봅시다. I find it hard to do all this work. 자, it은 to do all this work. I find it hard. 예, 이것이 예, 바로 이 부정사를 가리키죠. My 네, blister made it a problem to work. 나의 발에 난 물집이 걷는데 문제가 되었다. 그렇죠? It은 to work. 부정사절을 가리키죠. 또 대절도 목적어 위치에서 외치될 수가 있습니다. We think it possible that you may stay another week. They may stay another week. 우리는 그들이 한 주를 더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We believe it to be strange that she left him. 자, 우리는 그녀가 그녀를 떠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대절이 목적어 위치에서 이동한 것입니다. John made it clear what she wanted. John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혔다. 자, that is은 what he wanted. 더블 절이죠. We find it interesting talking to him. ing절입니다. 우리는 그와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 후절도 나타납니다. If appreciated, if you let me get on with my job. 자, 나에게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ppreciate it. 이시 예, 나에게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후절 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봅시다. Leave, owe it to someone to do. 이런 구조가 있는데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We leave it to you to decide where we go for the holiday. You go for holiday. 우리는 내가 휴가로 갈 곳을 결정하는 문제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때 is은 물론 where you go. 이제 미안합니다. To decide where. 부정사구를 가르치죠. We owe it to you, support us, not to give up now. 우리는 내가 지금 포기지 않는 것은 너의 지지자들 덕분이다. 이때 이 not to give up now.
이것은 부정사고를 가리킵니다. 반영구에서 이것이 종종 나타나는데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If it wasn't, it weren't, it hadn't been for. 이렇게 씁니다. It wasn't for, it weren't for, it hadn't been for.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치했을 때, 그죠? 예.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예를 봅시다. We would have arrived much earlier if it hadn't been for the snow. 자, 우리가 일찍 도착하는데 눈이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일찍 도착했을 것이다. If it wasn't, it weren't for you. I never get to university. 내가 아니었더라면, 그죠? 나는 대학에 안 갔을 것이다. 예. 네. This is it. That's it. That does it.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this does it은 기대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That's it은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나서 변할 수 없을 때. 완전히 끝난 것이다. That does it은 화가 나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봅시다. This is it, girls. The moment we have been waiting for. 아가씨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예, 기대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This is it. 예. That's it, then. There's nothing more we can do.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다. That's it은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을 때.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없다. There's nothing more we can do. That does it. 자, 뭐라냐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I'm leaving. 더 참을 수, 못 참, 참는 만큼 참았다. 난 갈 거다. 이런 것입니다. 아, 가장 널리 쓰이고, 또, 일반화하기가 좀 힘든 두 동사와, 다음에 두, 다음에 so, it, this, that이 따라 나오는 대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8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to 동사는 동사구를 반복하는 같은 형태의 동사구를 반복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사구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단순한 to만을 보면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오의적 동사 즉 뭐냐면 동적 동사, 정적 동사를 막론하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조동사와 같습니다. 봅시다. He loves dogs more than his wife does. 예, loves dogs라는 동사구를 대신합시다. 저보다 걔를 더 좋아한다. He can cook as well as she does. 그가 요리하는 그네처럼 요리를 잘한다. 이 대동사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영국 영어에서는 종종 to가 다른 조동사와 함께 나타나서 대동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자, he can't promise to come tonight, but he may do. 영국 영어에서는 그럽니다. 미국 영어에서는 he may 이렇게 하죠. 오늘은 밤에 그는 오늘 밤에 온다는 약속을 할 수 없지만 올 수도 있다.
그렇죠? Would you please unlock the door? 문 자물쇠를 열어줄 수 있습니까? 자, 열었는데요. I have done. I have. 명령은 주로 I have만 하게 씁니다. 또 두는 짧은 응답. 선행하는 의문문이나 어떤 진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응답을 할 때, 그래요? 우리는 두를 쓰죠. 가장 많이 아는 사용되는 것입니다. Did she say that she was leaving Seoul? Yes, she did. 예, 그렇게 말했다 하는 거죠. 예. 그녀가 서울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Do you have a car? No, I don't. 그렇죠? I do not have a car. 이런 소리죠. How many of you live in this town? We all do. We all live in this town. 그렇죠? 예. 짧은 응답으로 이런 걸 쓰죠. And doesn't understand this. Oh, yes, she does. Anne은 이것을 이해 못한다. Oh, 이해하는데요. 아닌데요. 이해합니다. 그렇죠? 네. He planted the shrub last year. Yes, she did. 그녀가 지난해에 이 관목을 심었다. 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John likes fish. No, he doesn't. 저는 생선을 좋아한다. 아닌데요. 싫어하는데요. 싫어해요. 아, 병행구문. 아, 선행하는 동사구와의 뒤에 것도 병행해서 그러한 동사구가 나타날 때. 그죠? 주어는 바뀌지만 동사구는 동일할 때. 그럴 경우 우리는 to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것과 결합해서죠. 자, they often go to the beach and so do we. 자, 이때 예, 주어는 바뀌었지만 동사구는 동일합니다. 이때 to를 사용합니다. He drinks too much and his brother does too. 그렇죠? 이때는 이제 뭐 우리가 need, to, so 이런 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긍정문일 때고 부정문일 때는 need나 either를 쓰죠. He doesn't want to talk about it. Neither nor do I. 그렇죠? 도치가 일어나야죠. I don't want to leave the cottage and my wife doesn't either. 그렇죠? 부정문일 때는 neither nor 혹은 not either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개의 긍정문을 결합하고 이 경우는 두 개의 부정문을 결합하지만 both을 쓰면 긍정문, 부정문, 부정문, 긍정문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Steve doesn't like golf, but his wife does. 예. 거꾸로 할 수 있죠. Steve likes golf, but his wife doesn'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교 구문에서 동사구의 생략 일어날 때 둘을 남기게 되죠. He enjoys a trip more than we did. 그는 우리보다 여행을 더 즐겼다. She understands the situation better than he does. 그녀가 그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He visits his parents twice a year as he has always done.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1년에 두 번씩 부모님을 찾는다. 다음은 do it, do so, do that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100% 일반화한 것은 아니지만 계략적인 것을 일반화했습니다. Do it은 일반적으로 행위동사를 대체합니다. 그러나 do so, do that는 행위동사와 경과동사 그리고 사건동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이 두소 그 외에 또 제약도 있습니다. 자, 행위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두이는 행위동사 두소 두대도 행위동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된다는 것이죠. She bought a watch yesterday. I can guess why she did it. She did so. She did that.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bought라는 동사가 행위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rebels are attacking the city. They have been doing so, doing it, doing that for 2 months. 반군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두 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 경과동사의 경우는 말했다시피 do it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죠. The country has completely changed its appearance.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made it possible to do so, to do that, to do it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과동사다. Changed. 자, 그 나라의 겉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통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The typhoon has reduced its speed. It will continue to do so, to do that, to do it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과동사입니다. 사건동사. 자, Helen caught a cold. She has done so. She has done that. It은 안 됩니다. Because she went out in the cold without a coat. 자, 헬렌 감기가 들었다. 그녀가 감기가 든 것은 추위에 코트를 입지 않고 밖에 나갔기 때문이다. He received an anonymous letter yesterday. 자, 그녀는 익명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I think she did so, she did that a month ago. 내 생각에는 그녀도 한 달 전에 받았다. 그랬다. 똑같은. 즉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소는 굉장히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대화에서는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두를 많이 쓰죠. 그죠? 물론 두대 두이도 쓰지만요. 이렇게. 그러나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To do so는 동일한 주어가 행한 동일한 행위를 표현할 때입니다. 자, I can't play the trumpet if I've been able to do so. Yeah? Yeah, play the trumpet. 나입니다. 주어 같습니다. Yeah. I could have joined the band. 자, 만약 불 수 있었다면 난 트럼펫을 불지 못한다. 불 수 있었다면 나는 악대에 들어갔을 것이다. You can borrow my car if you want to do so. 자, 조가 같습니다. 자, you want to do so. You can 차를 빌릴 수 있다. 빌리기 원하는 사람도 you입니다. 조가 같죠. Yesterday he lost his key. It's not surprising that he did so. 자, 그가 열쇠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 같은 것이죠. They promised to increase pensions by 20%. If they do so, it will make a big difference to all people. 당국은 연금을 20%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노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두 소는 그런 경우, 두 있는 경우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특정 시점에 행한 의도적 행위를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and decorated the church. I think the priest asked her to do it. 자, 특정의 행위를 시켜서 그런 의도로서 시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것이 특정 행위를 프리스트의 부탁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죠. To do it
쓸 수가 있습니다. He bought a new luxury car, but I don't know how he managed to do it. 자,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사치스러운 새 차를 샀는데, 그 어떻게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럴 수 있었는지, 이런 것이죠. He borrowed her car, although I told him not to do it. 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그녀의 차를 빌렸다. 그래서 do it과 do so는 다음의 두 편에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봅시다. 가령 Bob's getting his house painted and moreover he wants me to do it. 자, 할 수 있고 Bob's getting his house painted and moreover he wants me to do so. 자, to do it, to do so가 어떻게 다르냐? To do it은 봅시다. 밥은 그의 집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나에게 그의 집에 페인트칠을 해주길 바랬다. To paint his house. He wants me to paint his house.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같은 뜻이죠. More he wants me to paint his house. 그러나 to do so는 자, 밥은 그의 집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나에게도 우리 집에 페인트칠을 하기를 바란다. 자, 내가 페인트가 너희 집도 페인트칠을 해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Bob's getting his house painted and moreover he wants me to get my house painted. 이런 뜻이 됩니다. Do that, do this는 주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지시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 그래서 특정 또는 일반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예, 이제 this, that 혹은 이것저것 어떻게 그런 행위, 저런 행위, 자 이런 거 표현할 때 예, 쓴다 이것입니다. He has nailed a bat onto the door. 자, 그는 문에 야구방망이를 못 박았다. Why? Did he do that?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I am sorry to say that I left the office early. 자,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사무실을 일찍 나왔습니다. You better not do that again.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 어떤 행위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죠. Whales give birth to Life, young. 자, 새끼를 낳는다. 그죠? Are they the only fish to do this? 고래가 새끼를 낳는 그런 행위를 하는 유일한 물고기입니까? 이런 뜻이죠. Ants can apparen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ut we don't know how they do that. 개미는 명백히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so가 대용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는 do so 했죠. 예, 그래서 동사구를 대신한다. 자, 그게는 바로 동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질 않겠습니다. 단지 do so는 정적 동사구의 대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do so 얘기할 때 행위동사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he loved her, at least he said he did so. 자, 그냥 두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럼 두만 써야 됩니다. he loved her and at least he said he did. think so. 자, 이 구조에서 so는 앞에서 언급한 저를 가리키는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봅시다. Are they putting the price up? I think so. I think that they are putting the price up. 자, 그들이 값을 올릴 겁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so는 앞에는 저를 대신하죠.
He thought he was wrong, but was too polite to say so. Say that he was wrong. 자, 그녀는 그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의상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 싱크처럼 뒤에 소울을 넣어서 앞에 있는 절을 대용으로 쓰는 동사로는 보십시오. appear, assume, believe. 그렇죠?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 이 동사들은 if, 자, so가 붙는 거죠. afraid 다음에도 so가 붙어서 think s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It's going to rain tomorrow. If so, you will postpone, the picnic.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만약 비가 오면 야외를 했죠. If it's going to rain tomorrow.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I'm afraid so. I'm afraid that he has to give up.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othing, hope not. 자, think의 경우는 not, not이 앞이고 hope는 뒤에입니다. 자, not은 so의 긍정적인 so에 대한 부정적 대용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will Kim be there? 김분이 그곳에 있을까요? I hope not. I hope Kim will not be there. 자,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Hope not. I hope so 하면 김문이 거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Then 부정으로 not을 쓰게 됩니다. You will have the party in the garden if the weather is good. If not. 자, 그죠? If the weather is not good. If so 하면 다른 것이죠. It will have to be 지금 나쁘면 실내에서 가져야 한다. 소는 부정사와 함께 앞에 오는 절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저 not so를 써서 자, aren't you coming here tomorrow? 너 내일 이곳에 올 겁니까? 하니까 No, I don't suppose so. I don't think so. 자, 예, 못 올 것 같습니다. I suppose not. I think not.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ill it rain? Rain. I don't expect so. 그렇죠? 비가 올까요? 안 올 겁니다. 그렇죠? Not so를 써서 표현합니다. 'Hope so'와 'be afraid so'의 부정형은 일반적으로 사는 부정형. 다시 말해서 앞에 not을 놔서, 그죠? 자, 'suppose so', 'do not suppose so', 'not expect so', 그죠? 'not be afraid so' 하지 않 이런 걸 쓰지 않고 so를 not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I hope not' 이렇게요. I don't hope so. 하지 않는다. I'm afraid not. 아닌 것 같습니다. I am not afraid so. 이런 말 하지 않는다. 그러나 think의 경우는 일상적인 혹은 정상적인 부정문 형태를 더 자주 씁니다. I don't think so.
think you're going, I think not이 쓰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더 자연스럽고 많이 쓰입니다. 소두알은 앞에서 언급한 상황이나 행동이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될 때, 자 앞에서 이런 게 있죠. 병행 구조인데 동사구는 같고 주어가 다를 때는 둘을 사용한다. 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he likes to have a ham sandwich for lunch. So do I. 뭡니까? I like to have ham sandwich for lunch. 이런 뜻이죠. 동사구는 똑같고 주어가 다릅니다. I have an enormous amount of work to do. So do I. 나도 그렇다. 그렇죠? I am allergic to nuts. So is my brother. 예, 나는 견과류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내 동생도 그렇다. She will take a vacation at the end of July. And so will he. 그렇죠? 그도 7월 말에 휴가를 갈 것이다. So 앞에서 얘기했지만 so가 들어가는 표현은 부정문과 결합했을 수가 없습니다. 어? 또 so를 넣어서 부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So do I가 있는가 하면 so I do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동의의 표현할 때. 그죠? 예. 예를 봅시다. Look, she is wearing a hat just like yours. 자, 봐. 그녀가 내 것과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잖아. 정말 그렇네. So she is. That's her brother. She looks like James Dean. So she does. 자, 저 사람이 그녀의 남동생인데 제임스 딘을 닮았다. 참 그러네. 이런 뜻이. Jill has misspelled our name. So she has. 예, 짐이 우리들 이름의 철자를 잘못 썼어. 정말 그랬네. So I understand. 그죠? 혹은 뭐 So I they say. So I heard. So I understand. 이런 동사와 결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하면 이 구조는 화자의 의견이, 화자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이해한 것이다. 들었다. 혹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 근거의 무엇인가를 말할 때 씁니다. 자, has he lost a fortune? 그가 큰 돈을 잃었다면서 So they say.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예. 내 이 말이 어디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랬어요. Mary is getting married. Yes, so I heard. Mary가 결혼한다던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The professor's ill. So I understand. 교수님이 아프시다던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so, I, 뭐 이런 표현은 think, hope, suppose 같은 동사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Mary's getting married. Yes, so I hope. I hope so. So I think. Are they putting the price up? So I think. I think so. 하는데도 so I think. 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